대성뷔페 구대성 선수 옆에 나와 있습니다. 지금 경기를 함께 보고 있었는데 좀 답답하시죠? 네, 아니 뭐 답답한 건 없고 뭐 투수 던진다 보면 되고 이렇게 또 안 되고 할 때도 많거든요. 네, 뭐 조금씩 낮으면 좋겠죠. 네. 네, 그동안 팬들이 구대성 선수의 근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했을 것 같아요. 어떻게 지내셨나요? 네, 지금 호주에서 많은 어른 선수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성인까지 다 지금 가질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여기 호주 대표팀, 청소년 대표팀 애들도 지금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,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또 대전 야구장을 찾아주셨는데 구대성 선수는 한밭 야구장에서 선수 생활을 했었는데 이렇게 좀 많이 업그레이드된 하나생명 이글스파크 마운드에 오른 소감은 좀 어떠셨나요? 좀 새롭기도 하고 예, 99년도나 우승했을 때나 예, 마운드에 지금 공을 던지는 것처럼 느끼는 게 좀 많았습니다. 오늘 이 유니폼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유니폼이잖아요. 예, 그때 당시에 우승했을 때 그 유니폼으로 하고 입고 던진 거거든요. 네. 그리고 또 벽에도 되게 벽에도 걸어놓으셨다면서요? 예, 집에다가 뭐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예, 해놓은 게 있고요. 예, 이렇게 입고 던질 수 있는 게 또 있고 그렇습니다. 이제 구대성 선수가 99년 한화 이글스가 우승했을 당시에 우승의 주역이었는데 올 시즌 또 한화가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거든요. 올 시즌 한화 우승할 수 있을까요? 올해 뭐 제가 뭐 호주에 있으면서 많은 경기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장담 못하지만 선수들이 열심히 하면은 그만큼 우승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그리고 많은 팬들이 정말 구대성 선수의 얼굴 그리고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. 팬들에게 끝으로 한마디 해주시죠. 네, 저도 이제 호주에서 많은 야구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하나 이글스 야구 팬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모든 분들이 저한테 관심을 주시고 하는 거 열심히 거기서도 야구공을 던지는 것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구대성 선수 만나봤습니다.